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살다 보니까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보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제인이라는 멤버를 모두 알고 있죠. K-POP을 대표하는 글로벌한 슈퍼스타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블랙핑크의 소속이 YG 엔터테인먼트인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룹 소속이고 멤버인 제니의 솔로는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가 외부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하는 것을 살다가 지금 처음 봅니다.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 뮤직비디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뮤직비디오인 블락비의 멤버인 지코, 그리고 제니가 협업한 스팟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지금 공개되자마자 뭐 조이스부터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코라는 아티스트를 아시나요? 옛날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이기도 했지만 한국 힙합에 있어서도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래퍼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돌 래퍼라는 편견을 깨게 만든 래퍼의 장본인이 지코였어요. 한국 힙합에서는 아이돌 래퍼에 대한 힙합 정키들의 안 좋은 시선과 그리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코는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 힙합에서도 언더그라운드 래퍼 출신으로 블락비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됐고, 하지만 랩 스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랩 스킬에 있어서는 지코의 실력을 언더그라운드 래퍼들도 비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랩을 잘합니다. 게다가 음악적인 능력을 키워서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곡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코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존경해요. 심지어 한국의 유명 뭐 힙합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지코의 이름을 이제 헤드라인으로 쓸 정도로 정말 이제 대단한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코가 블랙핑크의 제니와 협업을 했다. 살다가 이런 조합을 본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 이 뮤비 보고 내가 알던 제니가 맞나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하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주 했던 건 아니지만 블랙핑크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씩 해왔단 말이에요. 블랙핑크도 어찌됐든 YG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힙합을 기반으로 이제 음악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YG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곡에서는 그냥 제니의 느낌이 더 컸어요. 오늘은 좀 한국 힙합에 있어서도 좀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고, 간만에 한국 힙합을 또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코와 제니의 스팟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아니 진짜 난 지금 이 텍스트만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예전에 YG 소속의 제니였다면 이 조합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와. 야. YG의 느낌이 첫 소절부터 조금 느껴지지 않는 건 내 기분 탓일까? 와. 사실 이 멜로디도 예전 블랙핑크의 제니였었으면 전 제니의 파트가 굉장히 절제된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딱 이 곡에서 제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이 많이 나. 아, 원래 지코 이분의 랩 스타일이 굉장히 좀 발랄하죠. 항상 익사이팅하고 항상 뭔가 스피디한 그런 플로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들을 때마다 좀 흥분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타격감이 좋지. 그것이 넣었다. 티프가 왜 팀벌랜드 부츠처럼 만든 그 6인치 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비트는 보니까 약간 좀
퍼렐이 있던 더 넵튠즈 스타일의 느낌들이 좀 나는 것 같아. 전 넵튠즈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넵튠즈가 만드는 음악 중에는 상당히 펑크적인 요소가 많은 음악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듬을 들으니까 왠지 그냥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 나는 제니가 처음에 딱 훅 시작할 때 하는 이 소리가 나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 와, 진짜 보면서도 나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 사실 지금 이런 뮤직비디오의 배경, 뭐 아웃핏 이런 느낌은 예전에 지코의 어떤 뮤직비디오나 음악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바이브였거든요. 근데 피처링이 제니라서 그런지 뭔가 익숙하면서도 뭔가 색다르네. 항상 지코 이분은 뮤비 찍을 때 아웃핏이나 뭐 뒤에 댄서들도 되게 컬러풀하게 입더라고. 와, 진짜 이게 Y 색깔이 안 느껴져. 아, 프로젝트 타이틀 명은 제이지래요. 원래 제이지라는 래퍼가 있지만 제니와 제니 앤 지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이지라고 했네. 이거 되게 좋다. 확실히 지코는 팝적인 무드랑 우리가 힙합 필드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자신의 곡에 굉장히 잘 섞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싫어하지 못하게끔 하는 음악들을 잘 만드는 거지. 너무 힙합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또 팝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을 잘 가요. 지코는 항상 그랬어, 음악이. 근데 지코는 항상 음악이 항상 자유분방한 느낌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니의 벌스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사건이다 이건. 물론 지코가 한국 힙합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 있고 그리고 스킬풀한 래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니랑 협업한다는 거는 이건 야 악수까지 하고 가. 그냥 놀라움 그 자체인데요? 그냥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딱 느낌이 내가 알던 제니가 아니다. YG의 느낌이 그렇게 아주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YG의 느낌이 그렇게 또 많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니가 외부 아티스트랑 작업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죽겠다. 그냥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그냥 신기함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음악은 너무 좋지. 음악이 너무 좋은 건 덤인데 피처링 아티스트의 존재감이 엄청 크다 보니까 계속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코의 음악은 여전히 자유분방했어요. 특히 스팟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뭐 멜로디 라인이나 비트의 전개 방식 같은 느낌이 왠지 펄의 윌리엄스랑 채드 유고의 그 슈퍼 프로듀서 듀오인 더 넵튠즈를 영감을 받아서 만든 트랙이지 않나. 그냥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뭐 저 이 곡 들으니까 왠지 느낌이 예전에 스눕독하고 뭐 찰리 윌슨,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런 아티스트들이 협업한 그 사인이라는 곡 있잖아요. 왠지 저는 그 곡도 생각이 나더라고. 펑키함을 느껴서 제가 그런 건가 봐요. 아, 그건 뭐 어찌 됐든 저는 제니 이분이 신기해 죽겠다. 제니 이분이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YG를 나와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 선택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 뮤직비디오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왜 우려했잖아요. 그래도 YG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녀의 결정이 잘된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제니의 벌스를 들으니까 사람이 되게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자유로워졌다는 거는 음악적인 영감이 좀 더 많이 되살아날 수 있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벌스에서 느껴져. 그래서 너무 신기한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즐거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